이 집만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던 거 뭐가 있었을까요? 큐 나왔을 때. 아, 저희가 좀 되게 식탐이 많은 여자 아이돌로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. 네. 잘 먹기도 한데 멤버도 대체로 네. 뭐 고기 몇 인분까지 먹을 수 있는지 뭐 이런 질문이 꽤 많았었어요. 네. 그래서 저희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네. 제작진 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. 네. 근데 조만간 아마 할 수도 있지 않을까?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네. 저희가 피하고 싶은 질문은 저는 없는데 정말 다 물어보셔도 좋습니다. 하지만 뭐 그중에 꼽을 게 있다면 뭐가 저요? 있을까요? 뭐 있어요? 네. 아, 다이어트 비법은 저희가 없어서 네, 저희도 네 찾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. 다 질문하셔도 저희는 네, 좋습니다. 네. 뭐 역시 쿨한 성격답게 어떤 질문이 와도 다 소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밝혀주셨고 2%가 넘으면 2% 네, 팬분 네. 몇 분과 해서 네. 같이 마라톤 10km를 완주해보고 10km? 네, 2%가 넘어요. 왜냐면 네,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의미가 있죠. 같이 할 수 있는 거라. 근데 왜 특히 마라톤을 선택을 하게 됐는지 궁금한데요? 사실 워낙 봄이랑 저랑 굉장히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네, 팬분들과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예전부터 생각을 했던 거였었어요. 네네. 네, 그래서 2%가 넘으면 네. 네, 한번 같이 뛰어보고 싶습니다.